보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보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제가 전화 드려서. 괜찮습니다. 지금 문자 보고. 네. 일단 피해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도움 좀 드리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험을 가입, 보험 청구를 했는데요. 언제 가입하셨는데요? 가입한 날은 2018년 3월 13일이고요. 3월 13일이에요. 치아보험이요? 네, 예. 어디 보험사요? 현대해상입니다. 네, 현대해상이요. 예. 네. 3월 13일인데, 이번에 보험 청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2년이 넘었네요. 네, 예. 네네. 2년이 넘어서 보험 청구를 했는데. 임플란트요? 아니면? 임플란트랑, 브릿지랑,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했었는데, 브릿지, 크라운 3개랑, 크라운 3개?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플란트 하나? 예, 임플란트 하나, 크라운 오른쪽 3개랑, 또 중간 이빨, 앞니빨 2개. 요렇게 있거든요. 저 사실 담보를 안 받는데 임플란트는 100만원이에요? 2년 뒤에? 200만원. 크라운은요? 크라운은 80만원인가 그렇고요. 한 개당? 두 구자를 가입하셨네요. 네. 그 보험료가 꽤 나가겠는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4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300만원? 3,400만원. 보험료는 꽤 나가실 것 같은데, 보험료? 예, 보험료는 2년 가입했는데, 네. 180만원 정도 들었어요. 180만원 들었는데, 그래서 네. 보험 청구했더니,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4월 19일 날, 제가 다른 치과에서 치아 우식증이라는 충치를, 치료를 받아서 가입 이전 1년 안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를 안 했대요? 네,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면서 계약 네. 해지 통보를 받았거든요. 보험금은요? 보험금은, 보험금은 이제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 네. 임과 관계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험금은 지급이 되는데, 보험금은 지급이 되는데, 이제 해지 때문에 기분 나빠하신 거잖아요. 예, 해지를 하는데, 해지도, 환급 해약금? 해지 환급금이 없잖아요. 2년이니까. 네, 예. 그래서 사장님, 그 전에, 그러니까 2009년 10월 이전에는 해지했으면 기나비 보험료를 돌려줬어요. 예. 근데 지금은 기나비 보험료 돌려주진 않고요. 하도 네. 고지 위반해서 그래도 원금이라도 받으니까 네. 사람들이 설계사들이 많이 그어주고 이용을 했거든요. 악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나비 보험료가 아니고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줘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보험금 받으시면 솔직히 기나비 보험료까지 받으시면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겠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보험료 납입한 것보다 그래도 보험금이 더 많이 받으신 거잖아요. 받으시면. 네. 근데 아무래도 유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는 유지를 하고 싶어요. 보험금은. 네. 계속 치료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네. 되도록이면은 유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유지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여기서 제가 해약을 해버리면. 네. 해약 통보를 받고 해약해버리면 다른 병원, 다른 치과 보험도 들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가입은 돼요. 가입은 돼요? 가입은 돼요. 근데 아무래도 면책기간이나 아니면은 또 그 유예기간이 있죠. 2년 이전에 네네. 50%. 네네. 매일치약 금리금.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가입은 돼요. 사람들이 가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른 사장님께서는 임플란트랑 크라운이랑, 네. 임플란트 그것 다쳐도 크라운은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입은 되시는데, 지금 말고 치료 다 마치시고 나서, 한 몇 달 지나고 다시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가입을 어떻게든 시켜드릴 테니까요. 아, 네, 예. 근데 그 가입은 문제가 아닌데, 네.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네. 네, 사장님께서, 충치로 네. 한번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그때 충치로 한번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병원에. 그때 제가 충치를 가입 전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요? 왜냐면 네, 한번 정도야 제가 네. 그 담당자랑 통화해가지고 해지는 안 나갈 수 있어요. 네. 예, 제가 노하우는 알고 있는데
한번 말고 두세 번, 세네 번이면 솔직히 곤란해요. 근데 충치 치료는 한번 갔다고 충치가 완치되진 않거든요. 네. 네. 물론 사장님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지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네. 네네. 근데 한 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이었던 것 같아. 한 번, 한두 번 정도? 한두 번요? 네. 왜냐면 제가... 1년 이내에 치아 우식증으로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물론 치료를 다 맡으면 가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네. 예, 가입을 할 수는 있는데, 고지를 이제 얘네들이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무조건 해지를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건 맞는데, 고지 위반은 맞아요. 근데, 네, 고지 위반도 제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아, 근데 가입하고 2년이 넘었죠? 네, 가입하고는 2년이 넘었어요. 어, 근데요. 네. 잠깐만요. 제가 가물가물해서. 여기서 고지 위반했다 할지라도요. 강제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계약 체결로부터 3년 지나면은 보험회사가 고지 위반했던 그 사실을 알다 할지라도 해지를 못해요. 네. 네. 그리고 계약 체결로부터 2년 지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한 사유가 없으면은 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가입하고 2년 지났잖아요. 네. 그 고지 가입하고 2년이 지났는데 네. 그 계약하기 전에 1년 전에 치아 우식증 그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그것 때문에 해지한다는 통보. 아니요. 그래도 해지 못 해요. 왜냐면 네. 아, 그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약간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네.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이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회사에서 해지를 못 합니다. 첫 번째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이거는 뭐 네. 이거랑 관계성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뭐냐면요. 보험료를 내고 나서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해지를 못해요. 2년 지났는데? 네. 세 번째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 지나면 해지 못하고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사장님은 두 번째 해당이 돼요. 회사가 네. 안, 회사가 그날로부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보험료 2018년 3월 달에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때 제1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동안 보험 청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치아보험. 네, 한 번. 네, 한 하고 2년 진단 계약에 있는 경우 질병에 따라 1년이 지났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년 동안 보험청구를 안 했을 때까지 이거는 해지 사유를 할 수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통화를 해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약관에 여기 보니까 해지할 수 없는 사유가 3번에 지금 보험 청구가 2년 동안 청구를 안 했으면 해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해지하냐? 네. 해지한다고 하면 난 금융감독에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그 조사원이랑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보험 가입하고 해지 사유, 이건 치아보험뿐만 아니고요. 건강보험이든 임보험이든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제1보험료 납입하고 이제 보험 청구 안 하고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고요. 아니면 완벽하게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금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고지 위반이 했다 할지라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무조건 해지한다고 흔쾌히 응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보던가 아니면 전문가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해지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